그냥 빨래 좀. 감사하다, 니 예뻐졌네. 무서워요. 오늘 식당 다 예약해요. 뭘 예약해? 잡다 식당. 근데 칼국수는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개강 첫날인데 은근 학교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추워. 아침에 별로 안 춥길래 코트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저는 오늘 64동에 수업 들으러 갈 일이 있어서 멀리까지 왔습니다. 수업 두 개 들었던 게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 제가 이제 자취를 해서 학교 가기 30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빨래 좀 하느라고 지각했거든요. 개강 첫날부터 지각했어요. 오늘 하필이면 목요일에 수업이 3개 있는 날이라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연합전공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과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202호에서 수업을 해서 2층에 가야 돼요. 지금 살짝 지각 위기거든요. 전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 어디지? 뭔가 새내기 같은데? 201호 여긴데? 아 여기구나. 저희가 아까 소속과 특성상 대형 강의가 별로 없는데 지금은 여기 80명? 100명 있는 것 같아요.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이 공통적인 어떤 직업세계 혹은 현업세계 해보는 경험은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학교인 이상 한 학기 내내 뭔가 이제 우리 계시는 끝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으시고요. 다른 분들 가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수업이 좀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수업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번 학기에 듣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수업부터 뭔가 수업이 기대되는? 앞으로 배울 게 기대되는 수업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1학점짜리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진짜 멋있으셨고 정말 기대됩니다. 집 가는 길인데 오늘 아닌가? 최근에 입학식을 했나 봐요. 저는 벌써 입학한 지 3년째인데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문 입구 오랫동안 공사하더니 예뻐졌네요. 저는 사범대를 다녀가지고 맨날 사범대도만 있다 보니까 여긴 진짜 다섯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일단 과외가 7시여서 집에 들렀다가 갈 거고요. 집에 친구들이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장기투숙 하고 갑니다. 친구들이랑 회전초밥 먹고 저는 과외 가야 돼서 좀 더 빨리 나왔어요. 오늘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냥 첫날부터 고생이죠. 제가 이번 학기는 아주 갓생 살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수업도 열심히 들을 거고 한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헬스도 가려고요. 일단 계획은 그래요. 오늘도 평소보다 전공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과외 다 와서 가볼게요. 안녕. 우리보다 나이 많은 애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 와 진짜 커요.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완전 기절 좀 자서 아침부터 빨래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불에서 근데 좋은 냄새 나고 지금 엄청 포근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강 개학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제가 응원할 테니까 저희 이번 학기에 모두 갓생 살아봅시다. 안녕.